강력한 굴의 힘, 놀라운 영향과 효능 공개. 안녕하세요. 건강 애호가 여러분, 라이프매니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의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먹어오고 있던 굴에 대해 어떠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상의 이로운 점이 무엇이고, 섭취 시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선한 굴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 이로운 요소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굴의 놀라운 영양과 효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굴의 소개. 굴은 해산물 중에서도 맛과 영양 모두 풍부한 식재료로 유명합니다. 굴은 해수면 아래 바닷속에서 자란 조개류로 식용으로는 크게 육조개류와 양조개류로 나뉩니다. 육조개류는 해변이나 갯벌에서 주로 발견되고 양조개류는 조금 더 깊은 바닷속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굴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오메가3 지방산과 아연,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나 다이어트 후 영양 보충에 좋은 선택지입니다. 추가로 굴은 항산화제와 항염증 작용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리 방법도 다양하여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2. 굴의 영양 프로필. 굴은 단백질, 비타민 B 및 미네랄, 인, 아연, 철,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과 다양한 항산화제도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굴에 함유된 아연은 면역체계 강화 및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철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과 인은 신경기능과 근육기능을 개선시켜줍니다. 단백질은 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근육을 구축하고 조직을 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굴은 또한 항산화제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데 항산화제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 신장질환 및 암과 같은 만성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 예방 및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굴은 영양가가 높고 맛있는 해산물로 먹거나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루 한 끼에 손쉽게 섭취하여 건강을 지키고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 3. 건강상 이로운 점. 굴은 놀라운 영양과 효능을 갖고 있는 식품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굴은 단백질, 아연,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영양가가 높습니다. 특히 아연은 면역력 강화와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며 철분과 마그네슘은 빈혈 예방과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과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굴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 신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항염증 작용으로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굴은 식이섬유 함량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양과 효능을 가진 굴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4. 섭취 시 주의 사항이나 부작용. 최근 몇 년 동안 굴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굴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서 뇌기능 강화, 심장, 건강 증진, 항염증 효과 등 다양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굴에 함유된 아연과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피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굴을 섭취할 때에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과다한 섭취는 소화기 장애,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유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굴은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생굴은 특히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또한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굴을 섭취하기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굴은 바닷물 중 중금속 노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량 섭취 시 해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굴은 건조하거나 변질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보관 방법과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신선한 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유의하면서 굴의 맛과 영양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5. 종합의견. 굴은 맛있는 해산물로 유명하지만 그 영양가와 효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굴은 단백질과 비타민 B12, 아연,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손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굴은 항산화 작용이 강하며 항염증 효능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거기에 따른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굴에는 신체 피로를 줄여주는 효능도 있어서 피로 회복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을 가진 굴은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굴에 대한 정보를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분들과 공유하세요. 자연의 놀라운 슈퍼푸드에 대한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이프매니아 채널.